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제가 또 선정하신 분에게 답을 드리려고 해요. YUL님, 율님. 네. 원장님, 아기가 분유를 먹을 때 몸을 바둥바둥 거리면서 입에 문 채로 소리를 막 내는데 도대체 뭐가 불편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유 먹을 때 이런 아기들 많죠. 우리가 첫 번째 아기가 처음 이 젖병을 물때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에게 적절한 양을 주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엄마들이 아기의 반응에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아기들이 먹는 젖병을 아기에게 먹이기 전에 거꾸로 세워보세요.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세웠을 때쭉 떨어지면 이거는 제대로 된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쭉 떨어지는 게 애기한테 그냥 직각으로 딱 꽂아지면 아기는 빨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젖병에서 나오는 분유나 유충모유가 입에 쫙 고이면서 당황해서 급하게 먹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저에게 선생님 저희 애기는 너무 허겁지겁 먹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허겁지겁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엄마 허겁지겁 먹는 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엄마들 많으실 거예요. 아기들은 그렇게 허겁지겁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빨리 빨 수는 있어. 빨리 빨기는 할수 있지만 허겁지겁 먹진 않아요. 허겁지겁 먹는 아기들은 그에 따른 불편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아기가 빨리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기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질식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공포예요. 젖병에서 거꾸로 젖병을 딱 들었을 때쭉 떨어지거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떨어지는 것을 아기가 입을 벌리자마자 싹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아직 빨 준비도 안 되고 입을 벌렸는데 엄마가 훅 집어넣는 거예요. 입을 아기가 크게 이렇게 벌렸을 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콕 집어넣어요. 그럼 아기는 들어왔으니까 빨아야 되는데 빨려면 아기도 혀 위치도 잡고 입도 이렇게 조절하고 자기가 먹기 편한 자세를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잡기도 전에 엄마가 막 먹어봐 먹어봐 빨리 먹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젖병에서 두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둑 저 꼭지 끝에서 막 떨어지는 이 분유나 유충모유가 아기 입에 순식간에 가득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입에 가득 고여. 그러면 이 가득 고인 거를 자기는 먹어야 되니까 혀 운동을 시작해요. 그럼 혀 운동으로 나오는 거 쏟아져 고인 거 있어 막 아기가 이렇게만 먹게 돼요. 그러면 빨리 지쳐요. 지치면 호흡 조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럼 엄마들은 이 젖병을 빼면 안될것 같아서 한번 빼면 아기가 입을 꽉 다물고 안 먹는 아기들도 나오고 너무 이제 엄마가 먹이가 힘드니까 안 빼고 어떻게든 아기를 막 달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고개질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젖병을 거꾸로 세워서 두두두두둑 쭉 떨어지는 걸 그냥 싱크대에 이렇게 버려요. 버린 다음에 다시 열어, 다시 똑바로 세우고 다시 거꾸로. 제가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젖병 가져왔어요. 자, 이 젖병에 이제 우리가 분유를 담을 때 특히 더브라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잠궈서 꽉 잠그잖아요. 꽉 잠그면 우리 여기 이제 공기구멍 있죠. 그 공기구멍이 막혀요. 그럼 애기는 세게 빨 수밖에 없어서 또 콸콸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병을 잠그실 때 특별히 꽉 잠궈야 된다고 안내한 젖병 외에 다 보통의 젖병들은 지그시만 잠궈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딱 드세요. 자, 뭐 이렇게 받치든지 뭘 거꾸로 들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싱크대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요.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거꾸로 쭉 흘러. 그러면 다시 열어서 뜨거운 공기를 좀 빼주세요. 안에 뜨거운 공기 때문에 너무 팽창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그시 잠그고 해요. 똑똑똑. 자, SSS. 똑똑똑똑. 요 정도면 애기한테 가져가서 먹여도 돼요. 하지만 계속 쭉쭉. 이건 찢어진 거예요. M은 절대 뚝뚝 떨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한테 즉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꽂지 마시고요. 아기가 이렇게 톡톡톡톡, 아기 입에다 이렇게 톡톡톡톡, 이게 분유가 여기 없게 톡톡톡톡 이래서 아기가 입을 벌려주면 그때 넣어줘요. 그때 넣어줘요. 그러면 아기 입에 고이지도 않고 아기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아기의 섭취량이 적당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섭취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성장 급등기에는 아기가 자기 체중보다 조금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 급등기에 많이 먹었던 양을 엄마가 지금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엄마들이 지난주에는 130을 먹었는데 이번주에는 100만 먹고 아기가 안 먹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그 100을 존중해 줄수 없나요? 100 존중해 주세요. 아기가 하루 총량을 얼마나 먹는지 보고요. 제가 섭취량 계산법 이전 동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하면 돼요. 네, 요 계산법대로 계산을 해서 아기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아 성장 정책이야 하면서 덜 먹고 싶은 아기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아기가 항상 많이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상 많이 타서 어떻게든 아기한테 먹이려고 하다가 이제 아기가 그만 이제 먹는 거에 너무너무 이제 괴로움을 느껴서 잘안 먹는 아기로 바뀐 경우를 많이 제가 만나요. 그럴 때는 좀한번 먹이는 양을 좀 줄여서 좀 줄여주세요. 줄이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뭐 혹은 뭐 2, 3주 전에 800을 먹던 아기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500, 600밖에 안 먹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500, 600 먹으면 그 500, 600을 매번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500, 600을 나누기를 해. 한 8번으로. 8번으로 나누기를 해서 한번 먹을 때 8, 90만 먹여서 아기가 언제나 편안하게 먹는 분위기를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애가 막더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과식을 막 시켜요. 막한번 과식하면 다음 수유텀엔 안 먹어. 그럼 다음 수유텀에 안 먹었으니까 그 다음 수유텀에 좀 먹어줘. 그리고 그 다음 수유텀에 좀 많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 수유텀엔 또안 먹어.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그리고 낮에는 내내 안 먹었다, 밤에 갑자기 훅 먹었다. 이렇게 애기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과식으로 인한 부담스러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적은 양으로 잠시 줄여서 한 일주일만 좀 적은 양을 꾸준히 먹여주는 거예요. 텀 조절하면서 분유 수유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먹여줘요. 그러다가 아기가 스스로 매번 먹을 때마다 조금씩 부족해 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10ml만 또 올려요. 그래서 또 먹여줘요. 그러면 또 600이 돼요. 또 아기가 조금 더 먹고 싶어요? 또 10ml를 올려줘요? 그러면 또 700ml가 가까이 돼요. 이렇게 서서히 올려주세요. 성장 정체기에는 더 먹어봐, 더 먹어봐 이런 설득이 아기를 분노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거꼭 기억하셔가지고 아기가 잘안 먹는 시기에는 조금 양을 줄여서 아기가 편안한 수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과 연결지어서 세 번째, 엄마의 태도. 자, 아기가요, 불편해해요. 자, 불편해하는 신호 첫 번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먹다가 갑자기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는 엄마도 가만히 계셔도 돼. 근데, 자, 한 50일, 60일까지는요, 이런 거좀 통해요. 근데 60일 딱 지나면, 기분 너무 나빠요, 애기가.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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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기분 너무너무 나빠해. 막 애기가 인상을 탁 찡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젖병 물고 있는데 돌려서 결국엔 빠져.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60일이 지나면 아 우리 애기가 뇌발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인격적인 존중을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재촉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기가 이제 눈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뭔가 관심이 저희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어요. 그럼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 엄마가 젖병을 이러고 있지 말고 같이 돌려줘. 같이 돌려줘요. 그리고 아기가 또 이러면 또 같이 돌려줘. 같이 돌려줘.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기들이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만 먹이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자세는 아기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아기가 나중에 크면 클수록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먹이고 이렇게도 먹이고. 네. 아기를 좌우로 함께 이렇게 좀
공평하게 이렇게 좀 좌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아기가 시야가 확보돼서 더 먹는 거 즐거워해요. 그리고 자 먹는 거 불편해하는 신호. 딱 먹다가 얼굴이 시뻘겋게 딱 달아오르는 게 딱 순간이 딱 느껴져요. 자 그러면 아기가 빨고 있으면 우선 기다리는데 아기가 뭔가 이렇게 딱 허리에 딱 힘을 준다 그러면 바로 빼세요. 바로 빼요. 바로 빼고 또 아기가 막 입에 물고 막 울어. 근데 이걸 먹으면 먹어봐 막 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빼고 우선 아기를 세워서 이 젖병을 안 보이는 대로 치워줘요.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토닥토닥토닥. 오 귀염둥이 뭐가 힘들었어? 아 그랬구나. 먹는 거 힘들면 쉬었다 먹어도 돼. 우리 귀염둥이가 지난달에는 10분 만에 쭉 빨았는데 이번에는 쉬었다 먹고 싶구나. 오케이 엄마 기다려줄게요. 이렇게 안정된 목소리를 해주면서 아기가 아 먹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엄마 품에만 가면 편안해지게. 그러면 이제 안정되면 다시 먹고 싶다고 엄마 여기를 빨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똑똑똑똑똑해서 싹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잘 먹어요. 잘 먹다가 또 애가 또 화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또 빼줘. 싫었어요. 자 그랬는데 내가 130을 탔는데 이렇게 딱 봤더니 아, 80 가까이 먹었어요. 근데 더 이렇게 하면 설득하면 애가 절대 안 먹어. 그럼 여기서 딱 포기하는 거예요. 먹기 싫어? 그래, 네가 배고파면 결국엔 먹겠지 하면서 이걸 천천히 가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렸는데 엄마들 울고 계시진 않죠? 울지 마. 울지 말고 애기한테 스트레스 줬으면 아 엄마 미안해 엄마도 초보라서 엄마도 처음이라서 미안해 엄마 몰라서 그랬어 이제부터는 원장님 얘기한 대로 엄마가 해줄게 하면서 예뻐해 주세요. 예뻐해 주시고 이제 애기가 불편한 상황들 엄마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아기에게 서서히 다가가시면 됩니다. 네, 아기가 너무 안 먹고 고개질하고 분유를 먹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수유텀이 아닌데 먹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130 먹고 3시간 수유텀이었다면 이번에는 130을 먹고 4시간 수유텀이 올 수도 있어요. 아기가 성장 정체기가 와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하나하나 점검해 가시면서 우리 아기에게 1차적인 엄마가 해줘야 되는 목표는 잘 먹는 게 아니라 정량을 먹이는 게 아니라 즐거운 먹는 시간. 먹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운 거야. 이거를 꾸준히 알려주시면 아기가 오늘은 안 먹고 내일은 안 먹어도 엄마가 그런 노력을 한 1, 2주 쌓아가시면 다시 아기가 잘 먹게 될 겁니다. 분유 수유하시고 젖병 수유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러 드려.